정말 영상 시작 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모든 노하우와 미친 인사이트를 하루 만에 전부 흡수할 수 있는 영상들을 모은 민팍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오픈하였으니 밑에 설명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돈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째로 바뀔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억 2,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아동병원 재단에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손들이 기부를 하는 소식 많이 접하시죠? 그리고 저는 3년 전 직장을 잃고 빚 2천만 원을 진 상황에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그 상황 때부터 배품을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그때부터 제 인생이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여기에 부자들만 아는 풍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영상 10편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목적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만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총 수익의 1억을 빼서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바에 차라리 저 혼자 1억을 전부 킵하고 이 중에서 50%의 세금이 떼이더라도 5천만 원은 여전히 제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돈만이 유일한 순수 목적이었다면 기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선택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부자라는 존재의 의미. 여러분들 왜 성공하고 싶나요? 왜 부자가 되고 싶나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곳에 사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똑같은 이유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의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만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베풀기 위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이고 이 관념이 저를 더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제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100억이라는 돈을 줍니다. 저는 이 100억을 저 혼자만을 위해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옷을 사면서 병원에 기부를 하면서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환원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고 큰 돈을 쥐게 되면 그 큰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책임감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들 돈의 목적이 뭐죠? 돈 그 자체는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용입니까? 돈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 돈은 쓰이는 순간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즉 쓰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지 혼자만 모으다가 죽으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써야 사회에 돈이 풀리고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선순환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죠? 돈을 버는 대로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소하다 라면서 좋은 칭호를 붙여주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쯧쯧쯧 이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사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사회에 돈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졸부들이 아닌 정말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자 그 자체인 사람들은 욕심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저도 느낀 건데 개인적인 욕심보다 다수를 위한 책임감이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열정의 10배, 100배 더 많은 불을 지펴줍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마치 세상에 진리인 것처럼 많이 들어봤죠. 정말 그런지 알아볼까요? 고인물은 썩지만 물, 공기, 피는 계속 순환이 되어야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은 계속 넣는데 배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몸에 독소가 쌓여서 두세 달 안에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넣은 만큼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해서 물건은 찍어내는데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한쪽에 물건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렇게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제품을 만든 만큼 똑같이 팔아야 공장이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는 매일 5천만 개의 세포들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세상과 똑같죠. 그 세포들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순환이 우리 몸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세포들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암세포예요. 혼자 죽기 싫다고 계속 이리저리 전이하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암세포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둘 다 지는 멍청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여러분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CEO를 뽑을 건데 두 명의 후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기적이고 본인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A, 혹은 기업, 직원, 고객들을 생각하는 B. 여러분들이 대주주라면 A와 B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B를 뽑아야 회사가 운영 가능하면서 발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B는 남의 이익을 고려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본인이 이익도 취하게 된 겁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 가지는 것과 잃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다라는 사실은 우주의 세상의 진리로서 보입니다. 색즉시곤 공즉시색, 물질이 곧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이 곧 물질이다. 텅 빈 우주에서 물질 세계가 나왔고 물질 세계가 곧 텅 빈 우주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버는 만큼 남에게 베푸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졸부가 아닌 정말 의식 수준까지 부자인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왜 부자가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초강력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이라는 혹은 우주라는 대주주가 인생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CEO를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주주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기 혹은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기. 둘 중 어느 관념으로 살아갈 때 대주주가 여러분들을 CEO로서 인정해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VIP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 Thank you.